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마음에 언제나 깊이 간직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예,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 지혜는 인격이고 또 생명이고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진 인격을 가진 사람을 보면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늘 사모함이 있죠. 그래서 안 보면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또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설레고 그런 거죠. 예, 저희 아들이 어릴 때에 제가 어디를 갔다가 한 달 있다가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갔다 왔더니 우리 아들이 그 일기를 쓴 게 있었어요. 아빠가 오늘 돌아오는 날인데 가슴이 제가 웃음이 나왔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렇게 썼어.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주여. 그래도 저는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우리 아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순간이 있었구나. 예, 앞으로는 의지적인 사랑이 될 것입니다. 봉양을 해야지. 돌봐줘야지. 예, 그러나 그때는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예, 인격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떤 인격 안에 담긴 사모하는 마음과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존경하고 그 마음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꼬집어주고 싶나요? 아니면 멀리 하고 싶나요? 상을 주고 싶죠. 그 아이들이 부침성 좋은 아이들 막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와서 막 안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할아버지 목사님 그러는 거야. 그 표현은 좀 감당하기 어렵다. 물론 할아버지 뻘이긴 하지. 하지만 좀 다른 말을 써주면 안 될까? 그냥 목사님으로 하자. 그냥 목사님으로 하자. 그래도 표현은 조금 그랬지만 상을 주고 싶죠. 상을 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귀엽고 부침성이 있으면요. 그게 그냥 내가 뭐 다른 생각으로 나를 따르니까 무조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인격적인 그런 좋아함 또 순종, 잘 따름 이런 것에는 상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인데 그것은 어떤 인격적인 사모함이며 흠모함이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침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옥으로 보내는 권능을 발휘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멀리서 찾아온 남방 여왕이 있었죠. 스바 여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 정말 지혜롭구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자가 있다. 자신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솔로몬보다도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예, 방주를 지었죠. 그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 예, 설교를 하는 걸 봤는데 역시 뭐 여전히 멋쟁이고 말씀도 잘 하시는데 연세는 좀 드신 것 같아요. 아직도 성경도 잘 얘기하고 하시는데 아 모세가 방주를 지었는데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 거. 예? 뭐라고요? 아 맞다 맞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아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방주를 그 제가 어떻게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아. 남 얘기 같지가 않아. 몇 년 안 남았는데 예. 그래도 아직도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아 모세가 방주를 지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랬는데 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은 노아에게 그 믿음을 추서하면서 그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맑은 날에 높은 데다가 방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짓는 것을 보고 말리지만 노아는 노아라 하고 방주를 끝까지 지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에게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 이 성경은 다 이 지혜의 노래인 거예요. 잠언에만 그 지혜의 노래가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역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고 한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양이나 소를 드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좋은 테스트, 이게 함정을 파는 시험이 아니라 좋은 테스트를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하고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고 미워하시죠.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혼잣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그건 하나님이 혼잣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려 하실 때 그의 마음은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짝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우리를 계속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울 때는 뭐를 해요? 편지를 써. 아, 그게 아니고 외로울 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그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주려 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 아브라함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지혜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네 아들에게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아, 형들이, 원수는 은나무 다리 아니지, 파라오의 궁전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들이 있는데 어찌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변화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베냐민은 안 데려가고, 자기의 피붙이 형제인 베냐민을 안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에게 또 무슨 해코지를 해가지고 구덩이다 쳐넣었을까 생각하니까 요셉이 마음이 근심이.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함정을 파서 이제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한 말이 그거예요. 창세기 42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세상에 입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이렇게 성경에 많은 줄 몰랐어요. 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묵상하라니까 벌써 딱 그림이 오죠. 뭐죠? 예, 아합 왕 때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때죠. 그때 아합의 왕궁에는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은 18장 3절에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오바디아라는 궁정대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수종을 드는 이 따까리 궁정대신이니까 오바디아도 얼마나 나쁜 사람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등잔 밑이 어둡게 하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숨겨뒀다고 엘리야에게 정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오바디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왕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무정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극히 죄악의 화신인 이 아합의 등잔 밑에 어두운 곳에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가 있어서 선지자 생도들을 다 이세벨이 학살할 때 100명을 동굴에다가 숨겨놓고 음식과 물을 대는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바댜와 같은 존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이번에 어느 회사 직원은 뭐 크게 해드셨다면서요? 뭐 1,880억 하고 지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네. 어쨌든요. 그러나 그런 회사 안에서도요. 네,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오바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네. 야, 나는 1,880원도 없는데 1,880억. 이야, 그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명에게 여러분 떡과 물 한 모금씩만 줘도요,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5장 9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를 회고지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 일을 방해하는 동족의 사람들과 이 뭔가 방향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고 이 멋진 총독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내면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예, 삶이 되어야 해요. 이사야서 29장에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부터는 에제녹의 나무부터 멀어요. 에제녹은 제가 붙인 말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람의 예,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만 들었기 때문이라, 성품화되고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삶의 태도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내면화가 되고,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은 우리가 내면화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기 위함이라. 그래서 길들이기 힘든 혀와 입술을 길들이고, 그리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길들이고, 헛된 것을 움켜쥐려는 우리들의 손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분별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인생에 이렇게 1년에 우리들에게 휴식 시간이, 그런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여러분 다시 돌아올 줄 알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붙잡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잠언을 이렇게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시간이 또 올 줄 알아요? 예? 잘 안 와. 저도 제가 목회자지만 열왕기 이렇게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그럴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잠언도 사실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내 평생의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삼는. 그래서 잠언 1장 7절 지혜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지혜의 여인으로 끝나는 지혜의 남성과 지혜의 여성이 의인화된 그 지혜의 모습이 이 잠언 전체에 31장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남정과 여정이 될 수 있길 바라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복과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한번 얘기했는데 들어가 있나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주시는 큰 복과 상급, 네. 드러나 보실래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샘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잠언 말씀이에요. 14장 27절에 다 잠언이니까 제가 잠자는 뺐어요. 잠이 올까 봐서.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적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생명의 샘이 끊이지 않아서 솟아나서 예, 늘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장수의 축복입니다. 장수. 예. 그냥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장수는 예, 전성기가 길어지는 것. 그죠? 질적으로 좋은 삶이 길어지는 게 장수의 축복이죠. 예, 그냥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계속 사는 거, 예,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조금 믿음이 없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천국이 별로 좋지 않대요. 왜요? 그랬더니 천국 가면은 계속 똑같은 뭐 백만 년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뭐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근심도 걱정도 없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그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 옷 같은 거 한 옷 입고 이렇게 양머리 이렇게 마른 수건 이렇게 하고 백만 년 동안 계속 있는 거 그거 너무 재미없겠다는 거예요. 야, 믿음이 없죠. 예.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라. 천국에 사역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교회 나오면 은혜 받고 아무 일도 안 할 줄 알았나요? 그랬더니 뭐 세례 받고 그랬더니 뭐 할 일이 꽤 많네요. 섬기기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또 디아스포라 가서 막 큐벳의 사역도 하고 뭐 할 일이 엄청 많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축복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사역을 꼭 한 가지라도 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내려놓으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지금은 올려놓을 때입니다. 네? 여러분 옆에 변호가면 인사하세요. 지금은 올려놓을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 올려놓음. 그죠? 올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쉬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네. 네.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한국에 이제 주재원을 있다가 한국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퇴직을 하셔가지고 부인은 학교 선생님으로 복직을 해가지고 학교 출근하고 아이들은 대학 가고서 또 출근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등교. 등교. 저도 드디어 한국말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등교를 하고 이제 본인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래를 해가지고 이제 세탁 줄에다가 탁 돌고, 네. 그리고 또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제 오후가 되니까 이제 나가서 네. 피트니스에 가서 약간 눈치 보면서 운동을 저 아저씨는 할 일이 없나 봐. 네. 운동을 하고 또 집에 와서 이렇게 있고 네. 그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한 푼도 안 줘도 좋으니까. 왜냐하면 부인이 선생님이니까 또 돈은 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정말 한 푼도 안 줘도 좋으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으면 좋겠다고. 침이 튀는.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감정이입이 되세요? 네.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저는 뭐 정의를 줍든지 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예, 무슨 편집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사역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이제 못 움직이면 양로진 요양원이든지 가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뭐 어디 양지 바른 곳에다 터잡아 놓고 거기서 꼭 키우면서 이렇게 살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양지 바른 데 가도 돼요.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시라고요. 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을 하세요. 네. 이 장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네. 전성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축복이에요. 한마음교회는 그런 사역자들과 빛나는 주님의 사람들로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읽으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네. 계속 음입니다. 네. 몇 절이었더라. 네. 장절이 빠졌네요. 세 번째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거죠. 예. 14장 2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저희 어머니 아버님 소천하셨지만 예, 장로님, 권사님 직분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섬기는데 인생에 가장 중심을 두었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경천애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허물이란 많이 있으셨지만은 그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모델이 되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저희 장인어른 또 장모님 장로님 권사님이었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장로 투표 한 번 떨어지셨지만 두 번째는 넉넉하게 합격하셨고
장로님, 권사님으로 사셨는데, 예, 하나님 경외하고 우선순위로 주님을 위해서는 드리려고. 그래서 저희 장인 어르신도 이제 바로 지난해 소천하셨지만 그 마지막으로 사시던 집 됐지만 자녀들이 그거 유산이라고 나눠서 이거 얼마라도 뭐 그래도 그거 몇 억 되지 않았겠어요? 네, 그거. 그 장학금으로 다 이렇게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걸 짜 놨어요. 그게 그분들의 삶과 존엄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네. 부모 장례식장에서도 뭐 자녀들이요. 예. 몇 푼 가지고도 의가 상하고 의절하는 세상 아닙니까? 저희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견고한 의뢰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저는 제가 목회자로 목회를 하게 된 것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사에게 눈뜨게 하신 것도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있게 하신 것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게 의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 아내하고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의뢰 안에 물론 부모님이 그러고 우리는 죽쓰고 있으면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부모님의 견고한 성 안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은 이제는 잘 될 거야. 그냥 걱정도 없어. 고생도 끝이야. 여러분 때문에 견고한 의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멘토링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번째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축복하십니다. 어떤 분은 자문에 왜 이렇게 축복이 많아도 그게 불만이야. 축복이 깡그리 없어질지어다. 그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축복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또 뭐 나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러면 저를 주세요. 제가 뭐 밥 먹었는데 둘이 서로 내려고 막 카드 갖고 막 갈싸움을 해요. 막 해가지고 막 주니까 주인이 받으니까 그걸 가서 탁 차가지고 저쪽으로 확 집어던지고 자기 카드를 막 딱 주는 거야. 그러다가 막 한 번은 막 그 주인하고 세 명이 막 그렇게 넘어졌어요. 뺏고 뺏기다가 막 주인이 막 얼굴이 붉으락부락 막 멋지다고 해야 될지.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주세요. 둘 다 나를 주세요. 예. 그렇게 둘이 서로 내려고 하면 둘 다 나를 주면 내가 한 명 내고 한 명 건 내가 받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예, 후이 주시고 넘치게 하신다. 그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는 잉여를 주신다는 거예요. 샘물은 넘치지만 우리에게 주려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흘러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뭐 1880억 그 얘기를 우리 집사님들이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게 잉여라는 거, 넘친다는 거는요, 삶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떤 여유를 느끼는 거잖아요. 뭔가 쫓기지 않는, 불안하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나요? 매달마다 여러분이 100유로씩 계속 남아. 그런 마음에 굉장한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도 또 100유로가 남았어. 생각으로는 이거 해봐야 집이 돼. 아니면은 차를 사, 아니면 노후보장이 돼, 안 되죠. 근데 뭐를 하든지 늘 100유로가 남아있어. 그러면 은근히 배짱이 생겨요. 은근히 배짱이 생겨. 그래서 사실 뭐 나는 해놓은 게 없어. 근데 나는 걱정은 안 해. 왜냐면 100유로가 남거든. 우리 유성민 목사님하고는 하면서 싱가포르에서는 그런 거는 얼마나 했더냐? 한 500 합니다. 500만 원? 아니요, 500달러요. 싱가포르 500달러면 여기 한 300유로? 400유로? 네, 그 정도. 40만 원이요? 또 한국 돈으로 얘기해서. 그럼 300유로 정도 하죠. 네, 300유로 정도. 그래서 500? 그러니까 500만 원. 500달러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한 100만 원이 매번 남는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1억씩 남는다. 그러면 그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 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1억씩 남는다. 그럼 여러분은 엉뚱한 생각을 할 거예요. 네? 한 뭐 30억짜리 집을 살까? 아니면 더 모아가지고 한 100억 해서 조금만 빌딩을 하나 사서 건물주가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질지 모르는데 그런 욕심 없어. 그런데도 매달 100만 원이 남아.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건 굉장한 넘침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쓰임받고 흘러가게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넘치는 100만 원 속에서 흘러가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게, 내가 장학금이 되든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든지 지금 어렵거나 병이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뭔가가 흘러가게 하려고 생각한다면요. 근데 매번 100만 원이 그래도 또 남는 거야.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100만 원만 남으면 된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여기 100만 원 남는 사람들 많을걸? 내가 조사 다 해봐? 그죠? 그런데 우는 소리 죽는 소리를 해요. 지혜가 없는 거야. 그죠? 100만 원만 남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게 하신다. 근데 경주 최부자가 100만 원만 남겠어요? 예. 사방으로 몇만 석이 남잖아. 몇만 석이 남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러가게 하려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먹고 남아요. 우리가 100유로만 남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쓰이려고 해도 여러분 상당히 쓸 게 많고요. 100만 원이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요. 정말 쓸 게 많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가가지고. 예, 한마음교회 이름으로 그 기숙사에 뭐 한마음 홀 해가지고 해놓은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도서관에 가니까 우리가 해놓은 시청각실이 있고 그 옆에는 새로 깔아놓은 컴퓨터들이 쫙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증한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시설 인프라 깔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것저것이 많았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지? 생각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가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것들 선물한 거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가방도 있고 쌍둥이 칼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지?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많은 거예요. 그거 우리가 조금씩 한 거예요. 단기 선교할 때. 그죠? 그거 우리가 정직하게 갔다가 다 전하고 투자하고 또 단기 선교 갈 때 우리 조금 경비 남는 거 미리 모아가지고 선제로 헌금하고 그랬더니 여기에 저기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업자인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 번만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할렐루야.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칭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위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내려와서 우리를 외양간의 소처럼 밖에 나가서 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갑절의 이윤을 남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같이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 잠언의 1장은 예, 지혜로운 남자로 시작해서 잠언의 끝은 지혜로운 여자로 끝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주와 또 홍옥보석으로 장식해서 곱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곱고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내면화하면 3장 초반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 내면화하면 즉 말씀을 암송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새기면 하나님께서는 순탄한 전성기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리더십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에게 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바로 인도하실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를 늘 신선하게 하신다. 전인적인 건강을 주신다. 네. 이것이 오늘 잠언 3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잠언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지혜는 거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 외에도 많은 과실을 주셨지만 선악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키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선악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이제 거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가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떠나가고 그 결과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을 접하게 되었고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불순종한 인간에게 못 먹게 하셨을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불순종하는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좀비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성품이 되지 않은 채로 성경을 자꾸 읽으면요 우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부정성이 가득한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으로는 먼 그들이 성경을 많이 사람의 교훈대로 성경을 읽게 되면 예 그들이 아주 지능적인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배와 가슴과 오장으로 믿고요. 우리들의 성품으로 믿는 거죠. 다음 주는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다시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옷이 되고 우리들의 심장이 되고 또 우리들의 손과 발이 되고 올해 한 해의 칼렌더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는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세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뭐 내 인생에 기도 체험도 하고 다 했는데 나는 방언 못 받아본 것 같아. 뭐 말씀을 여러 번 읽으니까 우리는 이제 방언보다 새 방언이야. 근데 오케이, 뭐 새 방언이 꾹꾹 하는 새 방언이 아니라 새로운 방언, 새 방언, 뭐 그 새 방언을 받든지 저 새 방언을 받든지. 아니면 혀가 말리는 방언이든지 아니면 말씀의 은사의 방언을 받든지 방언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전에는 이런 말도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러다가 또 은사주의에 빠지면 어떤가. 근데 이제 인생이 이만쯤 오니까 뭐 이판사판이야. 네. 뭐 받을 거 몽땅 받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자 그거예요. 뭐 넥타이 메고 점잖게 아멘도 한마디 못하고 뭐 이것이 그러한가 저것이 그러한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받으시고 뭐 예언도 하려면 해버려 그냥. 엄한 소리 하면 제가 분별을 할 것이니까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복음의 길 가면서 잘못될 일이 별로 없어. 잘못될 일이 별로 없어. 예 그렇다고 뭐 또 예언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이렇게 막 뻥치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제가 그런 사람 금방 알아. 여러분.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병을 고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면 그냥 고치셔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치유함도 받고요. 마음의 질병도 치유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전인적 건강을 주시는데 이제 생명나무 열매가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먹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와 질병 앞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나무가 되셨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서가 고백하는 대로. 그래서 지혜는 이제 잠언 8장에 보면 의인화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천지창조 때에 함께 계셨고요. 지혜를 낳으셨고 그 지혜를 축복하셔서 천지를 창조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지혜는 드디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바로 그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비로소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도 우리가 좀비가 되지 않아, 마귀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사도 사모하고 그래도 된다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 지혜를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월에 모두 다 지혜 사람들이 되시고 지혜가 내면화되고 지혜가 우리들 삶의 태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